열카. 근데 야구가 인기가 좀 더 높아지려면은 아까 이재욱 기자도 말했지만은 야구가 좀 더 야구다워져야 될 것 같아요. 본질에 더. 예.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좀 이게 야구인지 아니면 다른 걸 보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야구 플레이 외적인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야구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KBO 리그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냐면 일단 리그 구단이 리그가 확대가 됐잖아요. 양적으로 좀 증가가 됐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경기의 질적 확 뭐 증가? 질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 이런 수준 걸, 향상 네.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움직였는데 그걸 위해서 한 선택들이 조금 방향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게 뭐 지나친 투구 타자가 경기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국쟁 경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스트라이크 존을 막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걸 했을 때 리그의 방향이 어떻게 튈지에 대한 예상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고 WBC가 잘할 것 같진 않거든요. 차라리 유현진 나와라, 추지만 나와라를 꼬시는 게 더 중요하지. 힘들더라도 등판에 줘요. 이런 게 중요하지.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에 레드제민께서 SNS에 올린 거 한 장면 봤어요. 영상. 인도네시아 축구? 뭐 정말 어마어마한 축구장에 사람들 꽉 차갖고 응원하고 있는데 피파 랭킹, 뭐 리그 랭킹으로 따지면 무슨 20몇 팀인가? 뭐 아시아 중에서도 거의 바닥 수준의 리그. 피파 랭킹이 세 자릿수니까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흥행이라는 건 경기의 질적 수준이랑 큰 관계가 없다. 어떻게 팬들을 모아둘 수 있는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라고 레드제민께서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죠. 선수부. 아. 철폐. 막장 드라마로 가야 되는 거. 막장해야 돼, 막장. 우리 다시 작가님도 좀 나오시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현역에 있을 때는 이종범이라든가 이승엽이라든가 이대호라든가 어떤 그 매일매일 팬들의 이슈를 끌고 다니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나 저 선수 보러 갈래.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올도 이거 설렘을 주는. 그거 진짜 뭐 잠자리 이거 뭐야 이거 채 갖고 가서 이승엽 그 55, 56호 볼 잡으려고 그거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근데 스타는 많아요. 스타는 그래도 좀 있는데 리그의 어떤 그 흥행을 이끌고 갈 슈퍼스타가 없다는 것도 저는 KBO의 어떤 그 인기와 좀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롯데 자이언츠 3번 타자 말씀하시는 거 나왔어요. 홈런 승엽과 이대호의 후발 주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올해 나왔어요. 만세는 영웅이 등장한다고. 그렇죠. 예. 네. 거의 뭐 이순신 장군. 한동희가. 예. 그러니까 진짜 뭐 한동희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희가 지금 홈런 6개거든요. 진짜 한동희가 홈런 페이스가 진짜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45개, 뭐 50개까지. 그렇게 한번 이렇게 확 한번 불타올라서 걸리면 다 넘어가던데요 한동희. 저는 요즘에 진짜 한동희 선수 이제 플레이를 보면은 메이저리그 선수 보는 것 같아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에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네, 지금 KBO 리그는 냉정하게 말해서 예전보다는 투자할 가치가 아주 높진 않다. 정점은 아니다. 라는 것에는 우리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KBO 리그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면 그 가치적인 측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서 출발해야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 내부 구성원들 보호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 건가요? 이 야구라는 이 스포츠,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야구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그 역사와 전통,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이야기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손자는 자기가 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전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봤던 것처럼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현재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고 지금 팬들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그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지금 이제 광주에 가면 챔피언스 필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대구에도 라이온스 파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원년 팀들 우리가 개막 전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두 팀이 또 그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들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들이에요. 근데 챔피언스 필드가 하면 동상 하나가 없어요. 사직만 가더라도 최동원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사실 선동열 그 투구 0점대 평균 자책점
그 선동열의 그 뭐 해가지고 던지는 그 투구범 있잖아요. 그런 동상 하나 서 있고, 그리고 김성환의 오리궁둥이 그런 동상이 서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대구에 가면 이만수라든지 뭐 이성엽, 양준혁 뭐 이렇게, 이성엽 물론 지금 벽화는 그려져 있지만, 지금 세대들은 이 어디 가더라도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여기 왔다 이걸 자랑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런 재미로 또 가는 거고. 메이저리그 가더라도 이제 구장들의 새 구장을 지었지만 다 옛날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렇게 이 동상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야구장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야구장 그 외야에다 설치를 하든 아니면 야구장 밖에 그 공원처럼 만들어서 요즘 어린이 팬들이 오더라도 아, 저 선수가 저런 선수야 그러면서 김성환 오리궁둥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스토리 만들어지면 나도 저기 가면 반드시 저건 찍어야 돼. 우리가 어떤 뭐 파리에 가면 에펠탑 앞에서 항상 사진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스토리들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사실 기아라든지 삼성은 다른 구단에서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만들어왔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면 그 구단만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안고 있을까? 40주년이 됐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뭐 KBO 리그도 움짤? 이거 지금 못하잖아요. 영상을 재편집 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거 다 풀어야죠, 사실. 그런 거 다 막아놓고 이제 KBO 리그 봐주십시오 하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것도 지나친 그 저작권 보호를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진정한 신자유주의자가 여기 있어요. 보호가 문제네. 보호가. 보호가 문제. 아니, 엉뚱한 걸 보호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허경영 총재가 이야기를 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은 풀릴 것 같은데요. 그 미디어 그 푸는 거, 여자 푸는 거. 자, 그러면 아예 뭐 이쪽으로 이야기를 넘기죠. 리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해설위원으로서 네. 리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장승아 뭘 해야 됩니까? 시청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설자한테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살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설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세이버 매트리스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야구 해설을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은 숫자 얘기를 잘하냐 숫자 얘기를 못하냐로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저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세이버 매트리스 쪽을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것도 방송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 결국에 그게 다 제 지식이 됩니다. 제 자산이 되고요. 네. 그래서 해설자로서는 팬들이 원하는 해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는 맞고 또 반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 지금 야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을 야구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이버라는 가치는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야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재미들, 요소들, 그 가치들을 안내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이버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게 야구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돼서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해설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이버 얘기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이버는 그냥 세이버일 뿐이고 숫자일 뿐이고 어차피 야구를 봐야 되잖아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야구를 일단 잘 이해하고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저는 뭐 장성호 의원 있지만은 선출 해설에 대한 고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출들은 선출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세이버에 능통한 사람들은 뭐 그 기자들이 되겠죠. 기자들을 중계부스에 불러가지고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꼭 선출들만 해설하는 게 아니고 야구에 관련된 모든 직종 업자들이 다 와서 이제 야구를 보는 거죠. 아, 그럼 메이저리그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치도 해설을 하잖아요. 네, 톰보도치도 해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선출과 비선출의 경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선출들이 투수와 타자 출신들이 나와서 해설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둘 다 타자 출신이 나서 해설하는 이유가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국 기자나 장성호 위원이 나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다양한 관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계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교야구 최고의 해설자. 해설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브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야구 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되겠지만 또 너무 그쪽에 매몰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구에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야구는 어렵다. 아니 WAR 지금 공식이 뭔데 어떻게 내? 옛날에는 사실은 타율은 그냥 안타 나누기 타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을 낼 때도 아, 나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격왕 싸움을 할 때도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WAR 공식이 뭔데 그렇게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그 라이트 팬들은 탁 막히는 거죠. 아 야구가 저렇게 어려운 건가? 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저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 선수, 그 고등학교 선수 잘 모르잖아요. 그 선수의 스토리도 모르고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그런 선수들 취재를 해와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저런 선수가 저 선수구나. 아, 그리고 또 저 선수가 저 선수가 라이벌이구나. 그런 스토리들을 저는 이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이글스가 뭐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았지만 저는 올 초에 이제 하나의 좀 획기적인 그 이야기거리가 있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네. 예, 클럽하우스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정말 야구의 속사를 또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끊이 했지만 정말 저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트레이드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선수를 방출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 시도 결국은 우리 그 팬들에게 더 야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아닌가. KBO 리그의 가치는 자생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런 응원 문화와 어떤 뭐 빠던 배트플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이저리그도 이제 주목을 했었고 이제 그 브랜드와 어떤 KBO 리그만의 문화를 발전시킨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끼리만의 재밌는 리그, 이제 발전할 수 없는 리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국제 무대 성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이제 KBO 리그도 이제 부흥기를 맞이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를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 실제로 K-POP의 성과라는 것도 국제에서 통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전체적인 붕을 끌어올린 네.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협치가 필요하죠. 협치. 협치. 인수위에서 나오셨다. 정치적인 그런 거는 밝히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구단, 선수, 언론, KBO 뭐 이렇게 뭐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이제 좀 협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 이제 좀 더 많은 팬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그럼 WBC에서 뭔가 팬들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야구 또 결과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한동희 선수가 오타니나 사사키한테 홈런 하나 치면은 이거 막 올라옵니다 진짜. 협치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경기적인 그런 면에서도 뭐 협치가 필요하지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협치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 통합 마케팅. 일본 프로야구도 뭐 물론 통합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지금 이제 관중들을 끌어모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원적 팬을 위한 이벤트들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물도 주고 이벤트. 그러니까 홈 팬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적 팬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해줘야 아 그것도 되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의 또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편, 네 편 가를 게 아니라 서로 진짜 협치를 하면서 리그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이 선수들, 선수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한동안 뭐 이 해설하시고 했지만 그 이닝 중간에 감독 네. 헤드폰 끼고 3회 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몇 개 하고 사실 끝나고 뭐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질문할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어요. 해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죠. 예, 사실 메이저리그 지금 뭐 메이저리그 전문가 있지만 선데이나 베이스볼에 지난주에 아지 알비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루수가 수비 도중에 경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날 샌디에이고 경기거든요. 맞아요.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도 인이어를 끼고 계속 얘기해요. 중계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수비 카드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움직이지 말래요. 이 타자에게는 안 움직여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뭐 썬데이나 베이스볼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성으로 실제로 그 키케 에르난데스가 일주일 전에 지목을 하니까 알비스 선수가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알비스 선수는 누구를 또 하겠냐 그래서 다음 주에 릴레이. 브라이언 하프를 지목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 브라이언 하프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지 하면서 경기를 가지 않더라도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도 시도를 하고 팬들이 뭐가 좋아할까에 대해서 사실 팬이 우선이거든요. 아 근데 선수 출신으로서 지금 이런 메이저리그의 시도나 이재욱 기자의 문제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땡큐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 해야 된다. 그럼요. 아 저는 그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신인 투수가 올라와서 볼만 계속 던져요. 그러면 일루수한테 마이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투수한테 야 이 똑바로 던지. 이런 거 살아있잖아요. 빌드업 정말. 야. 어? 어때요? 그런 상황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네. 마이크를 오히려 차고 있으면 더 리얼하게 못 하겠죠. 아 네. 마이크 있다. 나이스 피칭.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지금 공도 좋고 야 벼락 꺾이는 거 좋다.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자신감 있게 던져. 예. 아 근데 뭐라도 해야 된다. 예. 아 좋네요. 근데 팬이 원하는 건 진짜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저는. 근데 어떠까?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거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야구가 줄 수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이 갖고 있는 건데 매일 한다는 거거든요. 매일 한다는 건 오늘 저도 내일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물어봐도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오늘 저도 내일 경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야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패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내일 경기해야 되니까 오늘 왜 졌는지 알아야 내일 경기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 감독이건 진 선수건 어떤 패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강제적인 조항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잘못했고 우리가 이걸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졌던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이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야구만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 다른 종목들은 좀 기간이 길잖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오늘 경기했으면 아 오늘 잘못이 이거였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가는 상황인데 항상 그 기자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은 클럽 하우스를 이제는 메이저리그처럼 개발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메이저리그는 가면 클럽 하우스 가면 자기가 가서 이야기 하고 싶은 선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저쪽 선수를 주목하고 있을 때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물론 선수들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뭐 샤워도 경기 전에 훈련하고 샤워도 하고 거기 막 벗고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정한 시간을 메이저리그처럼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30분이면 30분 딱 이 시간에는 클럽하우스에 이야기하고 싫은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 막내한테 기자들이 몰리면 또 선배들이 또 눈치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도 이제는 없어져야죠. 우리 프로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경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날 그 스토리가 경기에 절묘하게 또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음날 또 기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팬들이 아 그때 왜 저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들도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메이저리그가 왜 그렇게 클럽하우스를 개방을 하겠는지를 이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만 카메라를 통해서만 클럽하우스를 공개할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팬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실제로 지금은 기자들이 저도 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선배로서. 저희가 옛날에 취재할 때는 물론 저희도 뭐 클럽하우스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던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선수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다 공멸을 하는 거죠. 메이저리그는 굳이 뭐 기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고 근데 KBO 리그는 너무 한정적이죠. 앞서 뭐 이재호 기자가 말했듯이 기자들이 전해주는 그 기사들로만 이제 선수들이나 그 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이제 지금 이재욱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한 발 두 발 더 들어가서 선수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글 써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자들의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팬이 감정에 당겨서는 안 되겠죠. 예. 저는 그게 만약에 안 지켜질 경우에는 좋지 않은 기사들이 더 많다고 봐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현재 그런 기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후퇴를 해요. 네,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온라인 제목 장사를 하는 이제 그런 경향으로도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팬들도 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예.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고 예.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과대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기자들도 이제는 윤리 의식을 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우리의 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기자도 그렇고 방송하시는 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그 일터에다가 침을 뱉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문제 의식 그리고 해법과 관련해서 어느 단 한 구성원만 각성하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예. 열커? 자, 오늘 저희가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지 않았나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한 줄 요약 정말 오랜만에 이재국 기자부터 우리 맏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수비 시프트가 아니라 마인드 시프트가 필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구성원 전체가 지금 다들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변화, 그런 데 대한 좀 각오들을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많이 했네. 많이 했죠. 얼마만에 나오는 거야. 아니, 내 연락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네. 그러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내가 기다렸다니까. 이야, 3년 반 동안 묵은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이용균 기자. 원래 야구투부장도 봐주세요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국이 형이 너무 센 얘기를 해서 그 앞에 아까 안 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버드 셀릭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커미셔너를 맡아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전 커미셔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첼 리포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업 이후에 떨어졌던 메이저리그를 살린 게 홈런 경쟁이었는데 홈런을 친 타자들의 약물 전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메이저리그의 평판을 다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고 우리도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선수 보고 그만하고 뼈를 깎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인드시프트처럼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건 버드 셀릭 커미셔너가 은퇴한 다음에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업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야구를 좋아하는 팬입니다. 저도 팬이고 여러분 모두 팬이니까 야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네. 네. 자, 그 누구보다 롯데를 사랑하지만 그 이상은 야구를 사랑합니다. 저예요? 아, 두 분 다 왜 바로? 예. 근데 이창섭 저는 기자. KBO 리그의 위기라고 하지만은 롯데 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크게 많지 않았고요. KBO 리그가 천만 관중이 들지 못하더라도 롯데가 우승하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안준영이에요. 롯데 막인데 지금 뭐. 롯데 우선 정말 이창섭답다. 네. 예. 30주년이잖아 지금. 예. 30주년. 예. 아, 우승한지. 우승한지 30주년이야. 예. 아니 태어나기 전에 한 번의 우승이 있었고요. 그렇죠. 태어나고 나서 한국 나이로 7살 때 유일한 우승이 있었어요. 이창섭 생애에 딱 한 번의 우승이 있었습니다. 염종석과 기억 안 함께. 염종석과 함께. 그죠. 네. 예. 근데 올해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우승하지 않을까요? 올해요? 네. 5등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후반기 순위상을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반기에도 잘하고 네. 후반기에 더 잘한다. 알겠습니다. 장선아의 한 줄 요약.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니라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 차리자. 로 하겠습니다.
묵직하네요. 세다. 네. 예. 딱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82년으로 돌아가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뻔하지만 묵직한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 팬이 있어야 앞으로의 또 다른 40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KBO 리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돌아온 리쌍 그리고 장스나 이창섭 기자와 함께했던 열카 야구 이야기 스페셜 에디션이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